파스칼이라는 학자가 내 마음이 공허할 때가 내가 무엇인가 찾기 시작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했어.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고 오직 내 안에서 나의 생명력이 넘쳐날 때야만 그것을 채워준다고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그 생명력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 이길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모든 걸 다 해봤더니 정말 자기가 했던 성취했던 모든 과업을 놓고 가야 한다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거기까지 몰고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겁니다. 이것이 80년 내지 120년을 가도 버티는 사람이 있냐면 중간에 순이 꺾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디가 지혜자여 어디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것은 우리 보고 결정하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내 눈이 뭘 금하고 계세요? 모든 거 해보고 싶어하고 가져보고 싶어하고 성취해보고 싶어하고 남을 누르고 이기서라도 내가 저것을 가져보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나는 옛날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좀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변하느냐 이거죠. 내 왼손을 보니까 아직도 옛날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고 아무리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내 안의 것을 발견하였느니 은혜의 법이 있냐면 죄악의 법, 율법의 법이 또 한 군데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론 내린 게 뭡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악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생각이 뭡니까?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 항상 웃고 다니고 주머니에서 필요하면 돈도 꺼내주고 아주 선한 사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세요? 한 번이라도 악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분 계세요? 나오십시오. 제가 상금 드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우리의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과 같이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오셔서 얘야 너 잘못하고 있다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원하면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분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주위에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상하지 않게, 내 딸이 다치지 않도록 주위 사람을 복줘서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그대로 놔둡니다. 보호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2장 마지막 절에 말이죠. 24절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내가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즐기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9장에 가시면 일평생에 나에게 허락한 아내와 기쁨을 나누며 사는 것이 지혜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옆에 주신 분을 누르고 짓밟으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고. 자,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돈만 보고 세상을 달려갔던 사람의 돈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결코 주지 않을 거야. 안 믿는 자에게 주고 가지. 여러분 두 사람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지옥 보러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선택할 건가 저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천국을 가야겠다. 이러한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이래도 지옥 가시길 원한다면 가세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가서 좀 한번 경험해 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옥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안 돌아올 수는 없다. 우리의 몸이 있는 한 선택이 있지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2절까지 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죠. 부자가 소출이 많았습니다. 농사가 잘 된 거죠. 돈도 많이 벌고 자 이제 곡간을 늘려서 다시 다 짓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쓸만하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평안히 살자. 먹고 마시고 놀고 결혼하자. 네. 그리고 죽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참 불쌍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다. 네, 죽어라 하고 일해서 벌어놨더니 내일 이제 죽어야 합니다. 죽어라고 벌었더니 죽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재물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드려라 이겁니다. 결국 내가 너에게 생명을 허락했고 네 날수가 차면 네 생명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 내가 장본인인데 왜 내가 네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자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그 척도를 재는